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아직 선생님이 구평에 대한 기사나 기타 등등을 보지 않았지만 문제만 풀어봤을 때 구평은 쉬웠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쉬웠을 거야. 하지만 6평, 9평 이 평가원 시험은 수능을 미리 보여주는 평가원이 우리에게 원하는 출제 의도를 품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이 같은 출제 의도를 품고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동일한 출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일관된 관점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원래 쉬운 문제였던 것처럼 풀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짚어가면서 해설할게요. 그래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짚으면서 해설하는 전문화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거듭제곱근은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수로 통합되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는 것보다 지수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거야. 거듭제곱근의 성질보다는 지수 법칙을 사용해. 라는 지수와 로그 단원의 첫 번째 출제 의도가 들어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분모는 4가 2의 제곱이고, 8분의 1제곱 해주면 2의 지수 법칙으로 4분의 1제곱. 분자는 2의 4분의 5제곱 해서 2에 빼주면 1제곱. 거듭제곱근의 성질보다 지수 법칙.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죠? 자, 2번 가볼게요. 이렇게 각 문항에 대해 잔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fx 함수는 3차 함수. 뒤에 주어진 이 식의 정의는 f 프라임 1이라는 미분 계수. 자, 미분 계수가 이번에는 2번에 출제됐지만 미분 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는 22번에 출제될 수도 있다. 이번엔 2번인데 22번에 출제될 수도 있는 수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정의, 미분 계수인 거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x 찾아서 거기서 f'의 1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9 나오겠죠. 자, 3번 보시면 등비수열 체크. 등비수열은 주어진 조건과 원하는 것의 관계를 잘 보라 그랬어. 유독 수열 중에서도, 수열은 원래 묻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유독 수열 중에서도 등비수열에서 조건과 묻는 것에 관계가 깊어서 잘 읽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A2, A3의 곱, 그리고 A4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좌변끼리, 우변끼리를 곱해버리면 좌변이 A2, A3, A4인데 이게 등비중항 A3의 세제곱과 같잖아. 그래서 A3의 세제곱이 8이야. 고로 A3이 2다라는 걸알수 있고, A3에 2를 곱해서 A4인 4가 됐기 때문에 R도 2야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A6은, 자, 묻는 것은 A4에, 저 4에 R을 항수의 차이만큼 두 번만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2는 4 해서 16 이렇게 나왔죠. 등비중항을 출제한 거 아닌가? 등비수열 문제인데 여기서 등비중항을 출제한 것 같아. 등차중항이 사실 출제 빈도가 훨씬 높지만 등비수열에도 등비중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됐죠? 오케이. 자, 4번은 극한의 정의. 그래프 쭉 쫓아가면서 극한값, 우극한, 좌극한 정확히 찾아주면 되겠죠. 0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2, 1 플러스로 가면 1.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 다음 5번. 곱미분이 출제됐어요. 출제 의도는 곱미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해서 x자리에 2를 넣어서 계산하면 f'1을 찾을 수 있다. 통과. 자, 6번.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몇 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 각이야. 여기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야. 부호가 출제 의도니까. 삼각형이 아닌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이용해서 예각삼각형이 아니라 좌표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찾아야 돼라고 하는 고등부 교과 과정의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가 출제될 때는 부호가 가장 중요해.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이용해서 찾은 삼각비야. 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 부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가 기준이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인데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우변에 있는 루트 오브 A, 즉 마이너스 루트 오브 A다라고 하면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사인은 루트 오브의 1일 텐데 2, 4분면에 사인은 양이니까 그대로. 그래서 둘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버튼 정답 2번이겠죠. 부호 조심해. 출제 의도는 일반 각에 대한 삼각비. 뭘 주의해? 부호. 좌표 평면에서 XY 좌표로 정의했으니까 부호. 됐죠? 그 다음 7번.